금괴가 오가는 살벌한 거래 현장. 준비해온 물건을 보지. 이건 정말 위험한 약입니다. 들었겠지. 물론 20분 안에 모든 걸 끝내셔야 합니다. 안 그럼 진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쪽은 골로 가고 전 빵으로 가고. 자꾸 어디로 보내버리는 수상한 약. 그리고 이들의 정체는? 이번 주 수상한 드라마 미스터 백입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축하는 얼어 죽을. 생일은 내일인데 왜 아침부터 와서 설쳐? 아, 오빠, 이거 남아프리카에서 구해온 해구시. 저 이거 진짜 귀한 건데요. 히말라야 3000m에 사는 여왕벌 꿀이에요. 옆 총수인 최고봉의 재산만을 노리는 이 집구석.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철없는 아들 대한의 세리머니는 저렴한 현수막 덕분에 하늘나라로. 어머, 근데 저게 뭐야? 생일 축하해요! 생신 죽음이라니, 내용 그대로 뒷목 잡게 생겼습니다. 별똥별 파티가 열린 그날 밤, 정체 모를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그대로 싱크홀에 빠진 고봉의 차. 지병인 심장병까지 도져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평소 먹던 약 대신 실수로 하늘에서 떨어진 정체 모를 돌을 먹고 간신히 살아 돌아옵니다. 의사도 놀란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 기적입니다. 가벼운 외상만 있을 뿐 장기나 뇌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목숨이 12개인가 싶은 최고봉 할아버지에게 또다시 찾아온 위기. 이번엔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고봉에겐 말 그대로 어메이징하고 판타스틱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40년은 더 젊어 보이는 놀라운 현상이었죠. 이 와중에 포징, 뭐예요 진짜. 몸은 젊어졌어도 재산은 그대로. 내 이름은 최고봉, 재벌이죠. 고봉은 냉큼 노벨의학상 주고 싶은 자신의 주치의를 찾아갑니다. 날쎄. 나? 전에 대체 나한테 무슨 약을 준 건가? 내가 그 약을 먹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말이야. 무슨 약? 나 최고봉이야. 최 회장이라고. 나 못 알아보겠나? 아, 이제야 날 알아보네. 자네는 이 시대 최고의 명이야. 고봉의 의문이 풀리려던 그 순간, 나 안 미쳤어. 내가 젊어도 되니까. 어? 내 나이가 70이야! 70! 행정부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라니까. 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미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돌아버리는 것을 선택한 고봉. 이야, 이게 되네. 내가 지금 돌았어. 내가 돌았지, 지금. 젊은 놈이 벌써부터. 단단히 돌아버린 고봉은 그대로 돌아서 자신이 아끼는 수행비서를 찾아갑니다. 놀랐징? 성 실장. 누구? 나. 최고봉일세. 미친 눈치를 안 하고 자빠졌네. 너까지 그런다 이거지. 2010년 여름. 그때 바로 캐나다에 못 보내줘서 미안했네. 자네 결혼 10주년에 기러기 생활 5년 차에 마누라 아무래도 바람난 것 같다고 징징거릴 때! 너 누구야? 최고봉이라니까. 한편 주인 없는 고봉의 공간을 이잡듯 뒤지는 수상한 손길의 정체. 찾았어요, 손톱선. 이걸 어디다 놓으신 거야? 분명량이나 두신 걸 봤는데. 아, 빨리 좀 찾아봐요. 그러다 누가 들어오면 어쩌려고. 들어오면 어쩌긴요. 재산 노리는 인간들 이 손으로 싹 소독해야죠. 아, 근데 오픈 바람은? 여기가 어디라고 하고. 분노의 약이나 받아 드십시오. 일단 나가자. 아, 알았어. 여보. 혹시 대한이가 벌써 빼돌린 거 아니야? 걔가 그렇게 빠른 놈이면 형님이 유산인이 상속인이 고민도 안 했지. 자, 빨리. 아,
아우 아주버님은 도대체 상속란에 누구 이름을 올려놓은 거야? 아우 답답해. 지금 날 앞에 두고 유산이니 뭐니 죽은 사람 취급해? 이런 고귀한 것들. 고봉은 대체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의 호텔 위장 침투 끝에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생각도 듣게 됩니다. 저녁 때 이사님들하고 만찬 약속 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문매를 다 맞아야 되는데? 본인 잘못은 본인이 직접 나타나서 해결하셔야지. 가족을 어떻게 옳고 그른 걸로만 판단해요? 가족? 흥. 아버지는 당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시는데 단 한 번도 난 그게 옳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이번에도 알 경우야. 세상 사람들 다 욕하는데 당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그랬구나. 자신이 사라진 후 걱정은커녕 가족들의 원망만 들리는 게 슬프기만 합니다. 형님, 솔직히 그만큼 사셨으면 장수하셨지만 살아계신다 해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일이 이렇게 돼버린데 어떻게 돌아와. 고봉은 누가 봐도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이게 판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결심을 하지요. 이를 위해 결성된 수상한 드림팀.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겠지. 물론 20분 안에 모든 걸 끝내셔야 합니다. 안 그럼 진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쪽은 골로 가고 전 빵으로 가고 그쪽이란 이 회장님한테. 자네가 준비한 건?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나오는 가발. 설마 개인기?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 특수분장의 대가가 오기로 돼 있습니다. 합의 다섯! 자네들한테 내 운명이 달려있네. 인간 최고봉! 딱 20분만 죽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고봉의 계획에 성공적으로 말리던 가족들이 전부 모이고. 아버지. 회장님. 아이고 형님. 이게 무슨 병고란 말입니까? 자 그럼 시신 확인하셨으면. 잠깐만요. 태연아. 아무래도 부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왜요? 형님이 유서에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 마지막으로 우리 오빠 손 한번 잡아볼래. 아이고 회장님. 소름 돋아. 지금 시신 소독한 상태라 손은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성실장은 혼신의 연기로 막아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주버님 얼굴이라도 좀 오래오래. 아이고야 이제 평양에 물을 들이세요. 그래 그래 자자자 그러자고. 예예 예. 얼른 나가. 이러다 진짜 죽어. 그렇게 장렬하게 마지막을 알린 고봉. 마지막으로 충격요법을 통해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매직! 총수가 사라졌으니 이제 후계를 정하는 일만 남았는데 바로 그때! 뭔데요? 빨리. 성실장이 입수한 최초 공개 영상은 바로! 안녕들 하십니까? 최고봉의 마지막 유언! 제가 평생을 바친 대한의 후계자는? 후계자는 60초 후에 공개하나요? 나의 아들 최대한인가요? 최신형에게 승계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모쪼록 다들 환영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길 내 인생 마지막으로 꼭 좀 부탁합니다. 최신형이란 직관적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고봉. 고봉 아니 신형은 모든 것을 지키고 자신이 받은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미스터 백. 최신형 몸과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 고봉의 활약이 궁금하시다면 1월 31일까지 BTV에서 MBC 미스터백 1, 2회를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 아, 놓치지 마세요! 흐르는 내 인생에 애원이란다.
다리 걸려버린 고민하는 청춘의 덤 이리저리 바른